플레이어는 둘이에요. 보험사가 있고 보험 소비자가 있어요. 둘 다 돈을 원하죠. 각각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보험 소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뭐 암에 걸리거나 차에 치이거나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죠. 이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 소비자한테 진짜 이익은 자기 몸이 건강한 거예요. 보험사는 이 전략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지급률을 높이는 게 보험사들이 돈을 버는 핵심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보험 게임은요. 그 여러 전략 중에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이 의료자문이에요, 의료자문.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요. 50%가 넘어가요, 거의 보통이. 거의 필살기가 바로 이 의료자문이에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두세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덜고 마음 편히 치료받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막상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십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당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내미는 의문의 문서, 바로 의료자문의 소견서입니다. 터널 앞에서 멈춰선 차. 뒤에 오던 차가 이를 보고 멈춰섭니다. 운전자를 도와 터널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한숨 돌리려던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트럭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고 장기와 동맥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김용선 씨. 도움을 받은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그는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들었고 1년 반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안 들어져. 아, 다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워져. 사고 여파로 뇌경색까지 발생했고 왼쪽 팔다리는 거의 마비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박원래 발등에 빠져붙잖아. 아이고. 안 들어서 끄시니까. 아, 이 지금 발톱이 빠져버렸어. 땅에 이렇게 끄시면서. 이렇게 다르면서 빠지고 있군요. 평소에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던 김용선 씨.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 왜 가냐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기름 떨어졌어요, 그런 거요. 아주 대형사고 나버려요, 이제, 그러더만. 그러면 전에 그, 어디 남은 거, 3m을, 거기서 대형사고 났듯이, 아주 엉거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한쪽 안전지대까지 터널 앞에 입구까지 밀어냈는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다다다 소리가 나길래, 아차 싶어서 피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어제 돌아왔을 때, 야만도요 몸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청정 배력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지금은 아내 도움 없이는 간단한 일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병원 생활에 자동차 정비소 운영도 멈췄고 생계는 막막해졌습니다. 퇴원을 하더라도 이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김 씨는 DB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이 됐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애기 아빠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대신 의문의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보험사 의료 자문이 소견서였습니다.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의료 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소견을 묻는 과정. 과잉 청구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의사는 아니고 그 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못 움직인 거 보고 서류 떼가야 된다고 뭐 동의해주라 해서 동의해주고 그리고 그냥 그 외에는 이제 모르죠 저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 직원이 전달한 서류만으로 김 씨의 장애를 평가했습니다. 자문인은 그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김 씨의 담당 손해 사정사를 만나봤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보행, 옷 입고 벗고, 목욕 이런 것들은 일부 제한이 되지만 팔, 다리는 움직임이 가능하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관절이 제한이 없으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겠어요? 재활운동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안 되니까 재활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문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자 보험사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환자 주치의 의견이 중요하듯이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딱 답변은 그거예요. 의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김용사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서 50% 후유장애일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50%가 안 나게끔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 4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자동차 정비를 해도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아보지도 않고 아마 그 의사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가 만나고 싶어요. 그 가짜 의사 아니에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료 자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년 전 큰 교통사고를 겪은 김정환 씨. 다 허리를 수술해야 합니다. 서야도 못하고 꼬꾸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해 10여 미터를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잘 못 찍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자그라지게 힘이 없어요. 뭐 그러고 깻잎 같은 거 붙는 거는 발질은 하고 그러고 생선 같은 거 나와도 고기를 밟아 먹지는 못해요. 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4개월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지만 영구장애가 남았습니다. 왼손은 그냥 저거 이래 돈을 쓰고 물을 못 이래 마시는데 지금 전체 이제 발하고 이제 손하고는 재려갖고 밤을 잠을 못 자요. 재렸다 새벽 한 3시, 4시 돼야지 잠이 든다. 그는 롯데손해보험에 두 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최대 보장금액은 1억 5천만 원.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절반 이상 삭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낙후가 70, 내가 다 보면 또 70이시고 지가 좀 더 저런 것처럼 또 내가 더 많이 아프고 뭐 해주고 싶어도 뭐가 가정이 있어요. 올 초 김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선 의료 자문 결과 1차 보험금 청구 때와 장애율이 같다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소견서엔 그가 실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식사와 배변 처리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아예 없습니다. 손이 지금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아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아 손이 거기까지. 예. 왼손은 다 이렇게 예. 나가는데 오른손은 이제 꺾어지지를 않아요. 예. 아 이게 지금 더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가 안 되시는 거죠? 예. 보험사가 지급 거절을 통보하며 보낸 문서. 자문의가 소속된 병원이 공개돼 있습니다. 상계동 백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 이렇게 만나보거나 혹은 뭐 그러신 적은 없죠?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 교수님이 와갖고 제가 올라가도 뭐 동네 일만들도 좀 건치해주고 좀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와.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내 약까지 살아나고 내 이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만이 내가 와 그냥 그 교수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가 내 좀 고쳐 달라고 싶습니다. 진짜. 아. 일단 병원으로 가서 자문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 해소했던 유리자문 선생님 이 내용을 보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선생님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께서 네.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네. 병원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을 쉽게 말하는 자문을 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병원에서 따로 관리를 아니에요. 네, 모든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전혀 관리하지 않아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학교나 이런 데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유령 의사. 자문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보험사뿐입니다. 롯데 손해보험 보상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의료 자문 여기 보니까 소견이 같이 첨부가 된 것 같던데요. 네. 이것도 보상팀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의료심사팀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의료심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의료심사팀은 저희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분은 네. 그쪽으로 해서 예. 담당자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의 진단은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으며 자문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기록만으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의사 출신 변호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쪽은 오른손에 이제 마비가 좀 왔어요. 그렇죠. 지금 잘 집지를 못하네요. 예.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능적으로 이런 거를 가장하고 싶었다면은 애초에 젓가락을 쓰려고도 안 했겠죠. 그랬겠죠. 그냥 포크로 찝어 먹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을 텐데 검사 결과만 보는 것뿐 김용선 씨의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쓸려나가 있는 게 자꾸 이제 본인이 혼자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은 이쪽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게 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환자를 진단을 할 때는 단순히 검사 결과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꾀병을 부리는 거라면은 정말 오른쪽 다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오른쪽의 힘, 오른쪽 다리 움직이려고 하면 오른쪽 다리 쪽 근육만 그 수축하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도 약간 수축하게 돼 있거든요. 왼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아예 힘을 안 주고 있다는 거니까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환자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긴 하죠. 서류랑 동영상으로만 보는 건.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간호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목발 짚고 아니면 지팡이 짚고 화장실 이동 중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지팡이 짚고 병동에서는 화장실 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담당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능이 안 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따질 거냐는 거예요. 서류를 가지고 본 사람은 서류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이해관계상 가장 장애율을 낮추려고만 덤빈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근거를 대준 것일 뿐이지 이 자문의의 소견이 의학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한 소견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죠. 환자를 보지 않았으니까.
상위 다섯 곳의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이 조정된 비율은 최대 77.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22,838건의 보험금이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 자문 현황은 각 병원당 건수, 총 건수만 나와 있지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의사가 자문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깜깜이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점이 사실은 어떤 신뢰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죠. 더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금을 깎고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양측의 이견이 있으니 약관에 따라 제3의 병원에서 동시감정을 하자는 보험사. 하지만 김용선 씨는 자문의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감정에서 똑같은 의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자문을 하신 선생님은 지금 어쨌든 이야기 드렸어요. 그건.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언론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대학병원 의사들 박사들이 전문의들이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귀찮은 일을 안 하겠어요. 고객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전혀 네, 없습니다. 국적으로 안 알려도 되니까 보험회사가 안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계속 하면 놔뒀겠어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뭐 감독을 받는데 하면 놔뒀겠냐고 저 문제가 되면 동시감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3의 병원을 가요, 이제. 네.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환자분이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환자분이 지정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병원 정도 하면 그 중에서 고르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네. 이 병원 맞아와.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네. 문제 없으면 오케이. 이거 우리 학생에서 지정 합시다. 모든 보험회사들한테 해요. 김 씨의 걱정엔 근거가 있습니다.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동시감정의사와 보험사 자문의가 같았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보험사들과 통해 있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저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게 하나생명에서 자문의를 하고 있는 곳들의 리스트예요. 하지만 의사 이름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이건 삼성생명 리스트예요. 예, 예. 보험사별로 이렇게 많아요. 보험사별로.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가요? 보험 소비자가 대체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 실명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누가 맞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완전 깜깜이에요. 완전 깜깜이. 만나본 적도 없는 의사가 진료 기록만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니 깜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면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많은 보험사들이 담당 주치의보다 자문의의 소견을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당사자가 자문의를 직접 만나 진찰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자문의, 저희는 이 둘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의료자문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출적 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 중에 자기 친인척이다 그러면 그 교수의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의료자문을 맡겨도 되겠냐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보험업계에서 일했다는 그는 의료조사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 자문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 깎기 위해서 이 자문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들어간 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미리 이제 사전에 들어오고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자문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자문 결과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정이라는 거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내용입니까? 네. 혹시 수정될까? 네네. 네. 아, 이것도? 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보험사는 어떻게든 자사의 유리한 소견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설득을 해요? 보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의사한테는 안 주고요. 아, 이분은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안 주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그 회사 일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보험사는 보험금 액수가 클수록 집요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입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암 진단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부분인데요. 금액이 이제 진단비하고 사망보험금이니까 꽤 크겠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아 이거 난감한데 좀 뭐 바꿀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보험 가입 전에 나타난 복통이 가입 후 진단받은 암과 무관하다는 자문의 소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자 보험사에선 급히 다른 의사를 찾아 다시 한번 의료 자문을 맡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기사 가입 전에 발병한 것으로 봐야 된다.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거를 부진급을 했겠군요. 네. 리스트가 각 보험사별로 다 있죠. 어디 대학에 어느 과 교수 누구 이게 리스트가 다 있고 휘신이 자기네들 입맛에 나오면은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그 자문이 가는 거고 세금 계산서 포함해서 일반 뭐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은 33만원 그리고 보부약정 3억권이라든지 3억권을 구명하는 거 이런 부분은 보통 160만원 뭐 보통 이렇게 뭐 포스트로 당연히 적어드리면 거의 맞춰서 나옵니다. 뭐 거의 양난 경우는 10%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만을 할 이유가 없죠. 돈을 주는데 많이 주면 줄수록 자기가 좋은데 기다리고 있겠죠. 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던 중 2018년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의료 자문을 몰아줬다는 의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한 전문의. 그 해에만 9개의 보험사로부터 1,815건의 자문을 의뢰받아 약 3억 5천만 원의 자문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전체 의사 평균 연봉의 2.2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그 선생님께서 한 1,800건을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홍보팀에 얘기하다가 이야기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건수가 많아가지고 잘 이루어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료 보는데 여기 하나가 가지면 너무 홍보팀이 1,800여 건이면 한 달에 약 150건의 의료 자문을 한 셈입니다.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요, 교수님들은 본인이 병원 외 근무 시간을 짬을 내서, 그리고 뭐 주말에도 뭐 본인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요. 아, 그냥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네. 다른 분보다는 좀 더 속도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연간 1,800여 건인 분들. 그, 많아가지고 저는. 아,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또 네. 본인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속 오시는 건, 온 거는 계속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본인이 안 본 거를 한 거는 뭐 전공을 시켰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이 병원의 또 다른 전문의는 같은 해 한 보험사로부터만 618건을 의뢰받아 1억 1,600여만 원의 가외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십니까?
교수님.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러 루트로도 좀 확인을 좀 했는데 교수님이신 걸로 좀 확인이 돼서 혹시 이게 사실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요? 사진 때문에 나중에. 교수님, 이게 자문 일을 하신 게 맞으신지요? 피디수첩은 22곳의 생명보험사와 14군데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보험사들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자문료로 약 787억 원을 썼습니다. 연평균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의료자문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지난해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한양대학교 병원. 하반기에만 총 3,739건의 소견서를 발급했습니다. 건당 자문료를 20만 원으로 일괄 추정해 봤을 때 자문의들이 챙긴 부수입은 하반기에만 7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때를 잡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증조되고 뭐 국적으로 기부받아라든가 뭐 그런 게 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뭐 하게 되면 내가 그거에 준해서 이제 다 자체 의료진한테 공지한다든가. 취재 중 만난 한 병원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교수님들 대부분은 월급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도 소홀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는 말이죠. 연구와 진료와 교육이잖아요. 알바거든요. 굉장히 금액이 커요. 교수님들이 이제 과외로 돈을 벌으니까 나도 좀 소개해줘, 나도 좀 소개해줘 해가지고 친한 교수님들 몇 명씩 이렇게 보험에서 몇 분만 사실은 하고 몇 번이나 주의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이거 본인 개인 사유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 보험 가입자들이 그 매달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의료 자문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좀 되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깜깜이 의료 자문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보험 소비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올해 10살의 수정이 얼마 전 집안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털고 있는데 오빠가 여기로 샤워하러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그 발가락이 조금 걸쳐져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되게 아팠겠네.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발가락 접합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엄마는 아이 앞으로 세 개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세 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골절 진단비와 상해 수술비 등을 바로 지급해준 한 보험사와 달리 두 회사에선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한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진단비, 여기 골절 수술비. 전화를 해서 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는 입금이 안 되나요? 얘기를 했더니 절단은 골절로 볼 수 없다라고 두 회사가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관상에는 골절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코드는 S98 하나로 이제 이건 절단 코드고 골절 코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선생님 혹시 X가 뼈에도 손상이 있었나요? 근데 선생님 당연히 있었죠. 잘렸는데 들어간 이게 더 추가가 되고. 네네네. 사정을 얘기하자 주치의는 골절 코드를 포함해 다시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번엔 골절 진단비는 들어왔지만 골절 수술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다시 담당자랑 또 통화를 했죠. 아니 골절 수술비는 왜 안 들어오나요? 했더니 저희 딸이 받은 수술은 재접합술이라고 잘린 발가락을 다시 갖다 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인데 그거는 골절 수술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뼈가 분리됐었는데도 그 분리됐던 뼈를 다시 붙인 건데도요.
발가락을 접합시킨 게 분명한데도 담당자는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그 뼈를 굳히기 위한 별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뼈만을 위한. 뼈만을 위한? 그 단어는 약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꼭 뼈만을 위해 수술해야 된다.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골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네, 이런 골절이라는 게 정의가 뼈의 연속성이 네. 상실된 경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는 꼭 부러지거나 그래서 금이 갔을 때도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접합 수술의 정의가 네. 달라진 혈관, 네. 신경, 뼈 따위를 이어붙임 이라고 네. 나와 있어요. 네. 예, 네, 그러면 뼈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회사 내에 메디컬 팀이라는 게 있대요. 간호사분이신데 자문을 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죠. 의사 선생님도 이거는 골절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처방이나 진단 이런 거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느냐. 난 간호사의 자문을 인정 못한다. 보험사와 수차례 통화하고 깐깐하게 따진 끝에 해당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험 상품과 약관을 꿰뚫고 있는 보험 설계사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보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이거를 일반인이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죠. 약관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무슨 이유로 나에게 부지급 처리를 할 건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제가 그걸 뭣도 모를 때는 통화도 제가 대신 담당 설계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걸 했어요. 청구를. 근데 선배님들이 너 그러다 코드 정지된다, 영업정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무서워서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이거를 도와드려야 되나. 아 근데 내가 영업을 못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타격이 큰데. 아.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회사들의 수익은 많아집니다. 총체적으로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직원들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일 잘하는 직원, 저 사람은 일 못하는 직원, 무능한 직원, 뭐 진급도 누락이 되고 처지고. 내가 지급을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뭐 팀실적까지 망가지는 거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물적은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승무팀 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야. 장기보험책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적게 줄 수 있는 사례 이미 사회적 강자 이런 사람들은 적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줄 수도 있는 사례 사회적 약자 한테는 더 가혹하게 어떤 형태로든 보험금을 적게 줄이고 노력을 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 그런데 이 보험료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깎는 데 쓰여지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자문위를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와는 달리 도움이 가장 절박한 순간, 보험회사들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만난 적도 없어서 유령의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의료 자문의들의 소견서로 인해 한순간에 보험 사기범으로 몰린 이도 있습니다. 주차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를 운영하던 박모 씨. 오랜 세월 몸담았던 건설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갑자기 닥친 사고 때문입니다. 4년 전 작업을 하다 곤돌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척추 신경이 손상되면서 양쪽 발목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크레인으로. 아, 그렇군요. 등 척추 위쪽에. 아, 곤돌라가 이쪽으로. 예, 예. 그러면서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 건가요? 예, 이렇게 볼트라든가 공구가 잔뜩 실려 갖고 키로수가 거의 300kg 가까이 돼요. 그게 떨어져갖고 무릎이 잘라져서 다리가 이쪽으로 뒤에 이렇게 붙어있고 예. 아무리 쓰려고 이렇게 해도 다리가 없는 거죠. 이 무릎에 이제 뼈조각이 이제 튀어나가갖고 그것까지 일일이 주워갖고 세척해서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된 거죠. 이 뒷구
뒷굽을 이렇게 대면은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 아, 지금 그러니까 뒷굽을 못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DB 손해보험에서는 허리와 무릎의 장애는 인정하면서도 발목 장애는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깎기 위해서라고 박 씨는 생각합니다. 상해 80%를 넘어가면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생활보장금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제3의 병원에서 동시 감정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건 없이 따르자는 각서도 썼습니다. 이 또한 보험사가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동시 감정을 받고 나면 그에 앉아 빨리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빨리 지급한다길래 그래도 동시 감정도 하러 간 거죠. 네, 보험사도 그때 3명인가 4명 왔었고 우리는 저하고 이제 사정사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서예리 갔었고 발목 신경이 마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 다 하고 그렇게 검사까지 다 받았죠. 동시 감정 결과는 주치의 진단과 동일했습니다. 양쪽 발목에 장애가 심하고 영구적인 장애라는 것. 이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를 보험 사기범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박 씨를 추적해 찍은 영상에 발목을 움직이는 장면이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양손으로 뒷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대요. 예. 그 이걸 이제 디팅을 하고 이제 이거 키를 열어. 근데 그걸 가지고 예. 그쪽 보험사에서는 선생님이 예. 까치발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예. 손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찍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까치발 쓸 수가 있다. 이래가. 더욱 놀라웠던 건 자문의 소견서. 보험사 측에서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가 최소 2건 이상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전부 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서류가 있으니까 아주 황당했었죠. 이거는 제가 검사 받은 기록도 없고 같이 간 기록도 없다고 그 신경외과 외에는 검사 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이 장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 심한 장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졌더라고요. 자문의 중 한 명은 당시 삼성서울병원 소속 전문의였습니다.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려 담당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진료 끝나셨나요? 네. 법원에서는 어떤 걸 뭐 인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도 있고 저 그분의 의견도 있고는 거죠. 다른 병원에 가서 교수님의 진료 기록과 그거를 보고서 다른 판단을 내려도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지 그분의 판단이지. 또 다른 자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한 전문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저기 소견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범으로 이분을 갖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처음 자문이라서 이거 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는데 왜? 별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소견일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사전 묵지를 그런 형식이죠.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리라고는 예상 안 하는 거죠. 또 법적 근거 자료로는 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비 자료 예. 정도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현재 직접 안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죠.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보험 사기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보험사는 얼마 뒤 다시 박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도 자다가 한 시간 있다 깨고 엄청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다친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었던 게 다 떠올라져요. 차들이 잘 찍었는 거, 사람이 날 찍었는 거,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올여름 박 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보험사는 그제서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지 4년 만입니다.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동시감정 결과도 무시한 채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걸었던 보험사. 이유를 묻는 PD수첩의 질문에 DB손해보험은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한 일이며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보험업계는 의료 자문의 부작용이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대비 의료 자문을 쓰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 시에 그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자문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업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의료 자문 제도와 보험사의 악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서 쓴 돈이 500억이 넘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소송을 건 그 비용이 다시 다른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이 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내 돈으로 나의 소송을 맞는 이런 그 비극, 이런 황당한 현실. 산 넘고 물 건너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 지급되는 액수는 기대 이하. 그래서 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문이 실명 공개와 같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입법도 쉽진 않습니다. 보험 소비자들의 권한을 좀 강화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실제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들의 연합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사실 움직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하고 때로는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대 국회 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입법시켰던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조차도 보험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한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삼성화재 사외이사가 됐습니다.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 회장입니다. 퇴직 후 보험회사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인사들도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분쟁과 소송으로 보험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도 거대 보험사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이 삭감됐던 김정환 씨가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입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대기업을 상대할 자신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는 보험회사 돈 안 받아요. 그냥 내 몸으로 일하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일을 하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합니까? 보험에 그밖에 뭐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저럴 때는 몸도 썩고 다 좋았는데. 내가 많이 운이 다. 가족으로, 친구로.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는 보험사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원래 의료 자문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보험 사기와 과다 청구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뒷전이고 일부에서는 이게 도리어 힘이 약한 개인들의 보험금을 깎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제 보험사별로 의료 자문 실태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자문의 선정 방법도 공신력 있는 전문의학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이었던 금융감독원. 지금 바로 제도 정비에 나서서 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번 방송에 소개된 보험사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보험금 지급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소비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긴 안목으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